BJ 노래하는 코트가 최근 용의자로 붙잡힌 이은혜, 조연수의 계곡살인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22일 유튜브 채널에는 노래하는 코트가 토크 중 계곡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됐죠. 공개된 영상에서 코트는 근데 가끔씩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 여자라면 내가 좀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든다. 잘 모르겠다. 그때그때 생각이 바뀌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한 번쯤은 결혼을 해보고 싶다. 이혼하더라도 라며 그리고 와이프 비위 못 맞추면 계곡 마렵겠지 라고 덧붙였는데요. 저는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해요. 이혼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좀 와이프 그 저 비위 못 맞추면은 계곡 마렵겠죠. 해당 계곡 발언 후 시청자들은 위험하다, 선 넘는다, 계곡 드립은 오바다, 미쳤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죠. 그러자 코트는 이미 제가 보여드린 자료가 있지 않냐 라며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저번에도 이 드립을 썼는데 오늘은 이 드립에 대한 반응이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그는 어제 12시에 집 들어감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클릭했죠. 해당 게시글에는 이은혜의 사진과 함께 계곡 갈래?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코트는 이거 보고 드립을 한 건데 죄송하다라며 이 드립을 한 이유는 여자 조심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이를 의식한 듯 노래하는 코트는 22일 아프리카 TV 개인 방송을 통해 민감한 소재로 오해의 소지를 들여서 정말 죄송하다라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드립으로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죄송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시는 방송하면서 아무리 드립이라지만 절대로 이런 발언을 하지 않겠다, 죄송하다라며 오늘 이후로는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의 근거에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발언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라고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노래하는 코트의 계곡 발언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